내려갔더라고요. 24도래요. 예, 어저께까지는 엄청 덥더니 오늘은 24도랍니다. 이 동쪽엔 비가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중충한 모양입니다. 예. 비가 왔습니다. 왔어요? 예. 언제요? 아침에요? 한시쯤 왔습니다. 한시. 어저께? 아니, 오늘 아, 새벽에? 한시, 오후 한시. 온대요? 왔습니다. 한시에. 비가 왔습니다. 왔어요? 예. 많이 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땅이 괜찮던데? 오, 그랬구나. 예. 청주 쪽은 전혀 안 왔습니다. 시내에서 나올 시기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왔네요. 그러니까 저도 우산을, 서울은 우산 비가 온다 그래서 우산 챙길까 하다가 비가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챙겼어요. 그냥 금방 지나가 왔거니 했는데 청주는 아주 전혀 맑습니다. 아주. 이렇게, 이게 대각선 쪽이더라고. 이렇게. 동쪽으로 쏙 꺼지더라고. 이쪽은 괜찮고. 그랬습니다. 끝날 무렵에 한번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엄청 재밌는 얘기고, 꼭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 글은 아닌데, 이거, 이 글에 연관된 것을 니체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서강대에 좀큰 강당에서 했거든요. 연합대회에서. 뭐, 철학 상담 치료학회랑 니체학회랑 하는 바람에 좀 정화상과 아닌가, 이렇게 신부님 이름 따가지고 큰 데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아주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아테네 올림픽 때 마라톤 선수 기억하십니까? 뭐 이상하게 뭐그 복장을 한 데가 일대 가든 확 밀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네. 격차가 많이 나게, 물론 1등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것도 아니지만, 격차가 꽤 나게 왔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약간 무슨 삐에로 복장 같은 거 하던 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확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휘청거리고 막 이러다가 이제 다시 뛰었습니다. 혹시 마지막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 선수 어떻게? 약간 3등인가 그래도 순위 안에 들지 어우, 정확히 기억하시네. 다 기억하시네. 저 같으면 원망할 텐데 왜 원망을 하네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철학 공부했으니까 니체, 뭐, 운명의, 아모레 파티, 요즘 김연자가 부르는 게 있잖아요. 아모레 파티. 근데 저는 뭐, 그거는 모르고, 이제 아모레 파티 유행에 대해서 모르고, 어쨌든, 쟤 어떡하냐? 이렇게, 좀 마라톤은 재밌어 해요. 제가 올림픽고 딴건안 봐도, 마라톤은 시간 되면 꼭 보고 싶더라고. 그 시간 동안, 그두 시간 동안에 뭐라고 하나? 그 질긴 그 사람의 그 어떤 뭐라고 하나? 인내심이라고 하나? 그 변화, 페이스 조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뜀박질 해봤으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는 참 보게 되더라고요. 한두 시간 반, 한,까지 할 때. 쭉 보고 있는데 제가 확 미는 걸 보고, 어우,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올 때였어요. 들어올 때. 맞습니다. 1등 들어오고, 2등 들어오고, 3등으로 이렇게 스타디움에 딱 들어오는데, 아테네 올림픽 때였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친구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이고, 예. 네. 스타딩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놓고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근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피더니, 이러면서 뛰고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브라질의 리마입니다.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바로. 이렇게 춤추는 장면 나와요, 이렇게. 날개짓 하는 거. 저는 그때 완전히 그냥, 야, 저 뒷골이 삐죽삐죽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거 인간이. 잘하면 금메달 딸 수도 있는데. 은메달, 글쎄, 어쨌든, 동메달이었어요, 저도. 그래도 메달권이 들어왔다고 좋아하는 건지. 아니, 제가 그때,
아 진짜 뒷골이 바짝 뛰면서 야 쟤 누구야 도대체 쟤는 어쩌다 저런 삶의 자세를 가졌어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때서 제가 저게 운명에 대한 사랑 운명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운명과 운명에는 너무 다릅니다 아 이거 내 운명이야 아이 더러워 화낼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운명이고 그냥 운명이고 운명에는 아무리 더러운 운명이라도 아 난 적극적으로 사랑할래 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운명과 운명에는 너무 달라요 운명에는 애는 사랑은 선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상대방이 아주 죽도록 싫어 왜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나서 저런 뭐 니를 만나서 서로 욕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운명이고 그런데 아유 나는 앞에 있는 어떤 상대방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그 상황을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선택이죠 이건 태도예요 그거 구별이 되시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 니체 공부할 때 운명이나 그게 그거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브라질의 리마 중간에 누가 밀어서 휘청거려 가지고 1등 하다가 3등이 된 그 친구의 그 날개짓을 보면서 저거야말로 운명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 정도 됐어 라는 태도였어요 그 이후에 저도 쭉 주의 있게 봤습니다 그랬는데 올림픽위원회 재소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 뭐 브라질 쪽 입장에서도 1등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걸어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친구 아 자기 3등을 만족하다는 거야 됐대 3등이면 됐대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에서 아유 저 사람이야말로 저 진짜 이 올림픽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다 아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저 동계올림픽 때도 제 기억으로는 저 우리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누굽니까? 김연아 전에 주자가 리마였을 거예요. 리마를 불러다가 뛰게 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올림픽 열리면은 그 리마가 자주 초청돼요. 저 사람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에 충실하다. 나 1등 먹을래. 나 이래. 이런 게 아니라 나 할 만큼 했고 뭐 이 정도 나 동메달 땄으면 됐어. 비록 뛰다가 누가 밀었어도 걔 원망을 하고. 제가 쭈삐쭈삐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연 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저런 태도를 대한민국 선수들이 가질 수 있을까? 뭐 하다 못해 저라도 저렇게 날개짓하면서 들어올 수 있을까? 아이, 재수없이 그냥 어떤 놈 밀어가지고 있지. 1등 금메달 따고 동메달 땄는데, 아, 화 안 나겠어요? 근데 그 날개짓이 보여준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내가 이상한 놈이랑 결혼을 했어도, 아, 그냥, 그래. 운명이네. 아이, 더러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잖아요. 그래. 내 팔자지 뭐. 뭐 이게 즐거워하는 거죠.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운명에는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은 어떤 사실적인 얘기라면 운명에는 태도예요. 삶을 사는 태도입니다. 그 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바로 장자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가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운명에는 선택이에요.
아주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 그야말로 이렇게 날개짓 하듯이 어쩔 수 없었어. 그냥 받아들일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즐겁게 받아들일게. 예, 이런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렸을 겁니다. 약간, 이게, 저도 뭐 그냥 운수 좋게도 교통사고가 별로 없이 살아왔는데, 학생들이랑 그 삼겹살 먹자고 해가지고, 그냥 차를 빨리 두고 이제 집 앞에서 먹으려고 학생들 내려놓고 집에 쑥 돌아가다가, 애들이 뭐 있었는데 애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브레이크를 잡았죠. 근데 이 애가 튀어나오는데, 그야말로 엄마가 얘를 안 불렀으면 얘가 섰겠지. 근데 엄마가 걔를 막 부르는 게 소리 막 지르는 게, 야! 뭐 이렇게 부르니까 얘가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그렇지, 발은 또 앞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차, 저 섰지만 아마 거의 섰죠. 앞 부분이랑 부딪힌 거예요. 근데 뭐 큰, 저는 맨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이 바퀴 밑에 깔리나 싶더라고, 이게. 아이고, 내가 뭐, 큰일 났단 말이야. 그 봤더니 그게 아주고 얘는 엄마 그러면서 가고 있더라고. 벌써 엄마 하면서 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단 말이야. 예, 그랬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미안하다 어쩌죠 하면서 이제 119를 부르고 뭐 어쨌든 뭐 해서 뭐 병원 가고 뭐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서 있어 길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아파트에 그 친구 변호사가 지나가더니 서서 저한테 오더라고. 그런 사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야. 판사하던 애인데. 그래서 이제 내 옆에 딱 오더니 한 얘기가 나를 딱 보더니, 이거 벌어진 일이야. 생각하지 마. 그러더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옆에 이렇게 오더니. 그니까 지도 퇴근하다가 보니, 생각하지 마, 깊게 생각하지 마, 이거 벌어진 일이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별일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저도 이제 별일 없으니까 이제 병원 가서 다 사진 찍어 보시고 하시라. 애는 멀쩡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충북대학 병원에 가고, 그 저는 이제 대학원생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삼겹살 또 계산해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고. 별일 아니다 싶어가지고 같이들 어울렸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차를 딱 타는데 저도 놀랐어요.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핸들을 딱 잡는데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상이 있는 거야,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예. 저도 별일 아닌 줄 알고 딱 핸들을 잡았는데, 버벅버벅 떨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몸이 뭐가 기억하는 거야, 이게. 이게 벌벌벌 떨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출발한 게 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게 벌벌벌 떨리더라고, 이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 문제가 없어서. 그쪽에서도 이제 문제 없다, 뭐 어쩌고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없고 그냥 병원비 이거 뭐 MRI 찍는 거 그거만 다 해주고, 그다음 또 경찰 조사를 또 받아야 되더라고. 119 오고 경찰 신고가 됐으니까, 119랑 경찰 다 왔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아무리 부딪혔어도 이거 중앙선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둔턱이니까 이게 도로도 아니고 그렇고. 이거 어떤 문제 있습니까? 했더니 그 양반들도 문제 없다. 이거 뭐 그 엄마 아빠 다 와가지고. 근데 제가 자꾸 떠올리는 게, 엄마가 부르지만 않았어도, 또는 내가 대학원생이라 삼겹살만 안 먹자고 했어도, 또는 애들부터 안 내려주지 않고 먼저 들어와서 같이 갔으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수업이 좀 더 늦게 끝나거나 일찍 끝났으면,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그 판사가, 그 판사 변호사 저한테 해준 얘기, 생각하지 마, 벌어진 일이야 라는 게 저를 그렇게 위로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내 잘못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 벌어진 일이. 뭔가.
뭔가 잘, 뭐가, 그렇죠. 왜냐면 또 제가 어른이란 몰랐고 애를, 세상에 애를 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 참, 참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재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여기서 재수 없다는 건 뭐냐면 전혀 의도치 않은 일 아니에요. 누가 애를 치려고 하는 놈들이 어딨어요, 그게. 없잖아요. 정말 이 의도치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게, 꽤나 그게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달 지나서 만났을 때 진짜 고맙다 그랬어요. 야, 그 별거 아닌가. 또 너 그때 한마디 해준 게 정말 나한테 큰 위로가 되더라. 생각하지 마. 그냥 벌어진 일이야. 예. 자, 끝났습니다. 뭐냐. 벌어질 일은 벌어진다는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벌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어차피 벌어진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 변호사 말도.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브라질의 리마처럼 어떤 놈이 자기 마라톤에 밀었어. 근데 어차피 벌어진 일이야. 그리고 자기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1등으로 오다가 3등이 됐어. 그래서 3등으로 만족할래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건 자꾸 별의별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생각을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이거는 선택하는 거라고 이게 다 자기 편하려고 하는 것이죠. 더 말씀드리면 제 제자 잘 따르는 애가 갑자기 이제 그 나쁜 선택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밤에 이제 가고 저거 했는데 결국 뭐 연인 문제예요. 보니까 여자 문제고 이제 뭐 그래서 했는데 아이고 또 쟤한테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걔가 혹시 전에 그런 얘기 했을 때 내가 걔 좀 만나줄 걸. 걔가 전화했는데 내가 전화 혹시 못 받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봐줬지? 내가 모른 척 했지? 모른 척 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여자애가 뭐 전화가 와가지고 좀 시상해요. 막 이럴 때도. 너 막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뭐 너세를 떨더라고.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와. 한번 놀러 와. 뭐 그러고 했는데, 혹여나 얘가 전화를 나한테 안 했을까? 근데 내가 안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저한테 이제 죄책감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극복하는 게 아주 쉽더라고요. 이렇게 형상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제, 다 경험이 있으겠지만, 아이, 그놈 새끼 싸가지 없는 자식, 그거 어디다 대고 그냥, 함부로 그냥 인생을 살아, 이 죽일놈 새끼. 라고 어느 순간 제 감정이 변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저 고전에는 좀 이게 뭐가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랬는데 이제는 이 싸가지 없는 자식 말이야 누가 그 지멋대로 인생을 살아 죽여버릴 놈 죽었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제 제 마음이 좀 이제 열리더라고 오히려 놓이는 거죠. 자 보세요 현상은 똑같아요. 근데 제 마음가짐이 얼마나 또 바뀌었어요. 하나는 전전긍긍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다가 그 다음에 아이고 참 뭐 저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욕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방향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듣고 보면 단순한 딱 하나예요. 나중에 끝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명이 있다. 예, 네,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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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다는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법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운명이라는 거의 명이 이게 뭐냐면 생명의 명자예요. 우리 삶은 이제 태어남과 죽음이 있죠. 근데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대체로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차피 이 생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고 죽음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운명의 얘기예요. 우리는 태어나 있죠. 제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있죠. 그래서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문득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걸 느낄 뿐이죠. 결국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생로병사에 대해서. 아, 제가 셋째라서 우리 어머니가 형편이 좀 그래가지고 저기 중절을 하시려고 그랬대요. 애 떼려고 그랬대. 애를 떼려고 했는데 안 떼지더래.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걸 제가 중학교 때인가 맥일 하실래? 그 다음 이후에 전야단체면 아 그때 떼지 그랬어. 한두 번 넘어가더니 한 세 번쯤 그랬더니 조 터졌어요. 어따 대고 씨 그러고. 야 요즘 애들이 안 그러겠지만 그때만 해도 어따 대고 부모한테 씨 나쁜 놈 나무 따 어따 대고 뭐 그때 떼지 그랬어. 이게 뭐자 이거지.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사실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명이 더 센 거죠. 운은 좀 약하죠. 운이라는 거는 정말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지지도 않을 수 있는 우연의 일들이에요. 근데 명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명은 주어졌어요. 자,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거.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그 다음, 이런 몸을 가진 거. 뭐, 부모의 건강. 뭐, 또는 가정 형편.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이라면 운은 뭐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로또가 됐어요. 아니면 갑자기 그 재벌집 딸이 저를 좋아했어요.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뭐 이상하게 또 땅이 꺼져가지고 사고를 당했어. 이 등등은 운이에요. 운 진짜 더럽게 없네. 아니, 아유, 운 좋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사실은 다른데도 우리는 운명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운이죠. 아니, 자, 명이죠. 이게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다가 복권에 당치는 건 다 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적 표현은 명운이에요. 운명이라 표현 안 합니다. 왜? 운이 더 우연적이기 때문에 명은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명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명운이 훨씬 더 센 거예요. 운은 가벼워요. 뭐 꼭 로또 1등 돼야 됩니까? 아, 3등 돼도 5천 원 돼도 좋지 않습니까? 만 원짜리 돼도 좋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그 가끔가다 애들이 막 아이스크림 박을 때도 있고 침 뱉으면 어떻게 그냥 애들이 한 걸 어떻게 넘어가야지 어떡합니까? 아이 에이씨 근데 중요한 일이 있었어. 양복에다 막 묻혔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로마 갔더니 집시들이 그런 짓 많이 하더라고. 애한테 어떤 나쁘게 이렇게 해놓고 엄마가 돈 훔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묻히고 막 이렇게 애가 건드렸을 때 이거 신경 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려니 하고 딱 봤더니 이걸 뒤지고 있어. 엄마가. 그러니까 이 신경.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에 신경을 썼으면 저도 돈 뺏겼어. 근데 아 이건 뭐 애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뭐 좀 대범하게 이렇게 하는데 돈을 뒤지고 있더라고. 주머니를 뒤지고 있더라고. 아이 웃기더라고. 조심하세요. 로마 워낙. 참 소매치기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요즘 어떤지 몰라도 이제 유럽 사람들은 한국 사람 이 동양계는 다 이 무술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 한번 탁 이러면 도망가요 다들. 물론 지네들이 잘한 것도 없으니까 그렇겠지. 아유 끈질기게 주머니 드는 애들 많대. 아유 그냥 한번 하고 실 들켰으면 빼야지. 끊임없이 아, 두 번인가 또 그래가지고 내가 주먹질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서야 이러면서 넘어가더라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 혼자 다니다 보니까 별의별 꼴을 다 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 재수업서의 재수도 사실은 손재수처럼 재물 운수를 본래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근데 우리 참 죽이는 게 살아있는 명이래요. 죽여 왜 생명의 명자가 들어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아니, 생명에 왜 명자가, 생명 명자나 운명 명자나 같잖아요.
이 두 개가 너무나도 다른 건데. 근데 보세요. 생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운명을 얘기하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나지 않고 진짜 함부로 죽을 수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바로 명이죠. 이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예. 결국은 이게 살아있는 건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미래성, 정확히는 이제 전체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살아있는 현재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생명은 아니에요. 태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기 싫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는 거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았지만 어느덧 살아있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생명은 장기적이고 반성적이라면 생물은 즉각적이고 욕망적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살기만을 원하는 반면 생명은 삶과 죽음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죽음은 삶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 윤동주 시인이 얘기하잖아요. 예,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시인다워요. 모든 살아있는 걸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요. 예? 참네. 그럼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모든 살아있는 걸 사랑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죽어가는 거는 한 50 넘어서 60 넘어서의 모습이고, 살아가는 거는 애기 때 뭐 응애응애 하는들 뭐 살아간다고 하지만, 시인은 모든 살아있는 걸 죽어가는 것을 살아간다고, 이게 사랑해야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운명은 죽음을 기억하는 삶의 다른 모습이고, 결국 죽음을 사랑하는 것, 운명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삶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철학에서 명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제 표현을 하자면, 저 운명론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 아주 강한 게 있고 아주 약한 게 있고 이런 중간중간 치기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양식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서양 얘기도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여기 자유의지, 프리윌이 있으면 여기는 운명론, 디터미니즘이라고 하죠. 뭐 디터미니즘, 운명론이 있어요. 결정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주 강한 결정론이 있고 아주 강한 이제 자유의지론이 있다면, 이게 서양식입니다. 저는 이 서양식 별로 안 좋아해요. 대강대강, 여기까지는 결정되어 있지만 요 정도는 뭐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 요 정도에서 반반이야, 뭐 신의 뜻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뭐 모르겠어, 네가 어떻게 해봤자 신의 뜻에서 벗어나지 못해 라고 하면 이쪽으로 자꾸 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지금 생각을 좀 넓혀보세요.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 이거 한 예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데스티니라는 표현도 쓰고 뭐 페이트라는 말도 써요. 막 섞여서 써요. 저도 주의 깊게 한 20여 년 봐왔지만 다 섞어서 쓰긴 합니다만, 데스티니가 세요, 페이트가 더 세요? 어느 쪽이 더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낍니까? 그렇죠. 페이트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욕벌을 봤는데 역시 페이트가 강하더라고. 페이트가 강하고 데스티니는 약간 뭐 신의 섭리나 뭐 이 정도의 뜻에서, 뭐 프로비던스나 뭐 이 정도의 뜻에서 많이 쓰고, 페이트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그쪽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물론 오늘 얘기하는 아모레 파티도 페이트니까, 라틴어를 갖고 있는 페이트니까 이제 좀 센 거죠, 이게. 자, 도가계열 책 중에서 열자가 아주 숙명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열자는 안 다뤘습니다. 노자, 장자, 열자. 보통 셋이 도가계열의 큰 사상가인데, 근데 이 열자는 이 세 개를 모두 숙명으로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력은 천명을 이길 수 없기에 하늘을 먼저 내세우고 사람을 뒤로 물리는 거죠. 뒤로. 그 하늘 앞에서 무력한데 뭘 그렇게 자꾸 설치냐 이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도가가 뭡니까? 도가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역할보다는 자연의 역할을 내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천의 역할이 있고 인의 역할이 있다. 아이, 동양은 요 두 개만, 요 천인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천은 자연이고 인은 이제 인위적인 건데, 문명적인 것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있어? 그래 봤자 할 거야. 오히려 천 쪽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천을 내세운다는 게 바로 천명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뭐 100살 못 넘기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아무리 뭐 기후를 이겼다고 하지만 태풍 한번 오고 뭐 쓰나미 한번 오고 하면 방법이 없듯이. 따라서 도가들은 이 천 쪽으로 많이 가죠. 천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유가인 순자 같은 경우는 장자를 욕할 때 어떻게 욕하는지 아세요? 너는 장자는 하늘에 가려서 삶을 못 본 놈이라고 딱 아주 간명하게 저 욕을 합니다. 얼마나 간명해요? 폐 가렸다 이거 어천 하늘에 가려서 삶을 못 봤다. 인을 모른다,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운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장자를 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염세주의 할 때 염세입니다. 세상은 실증내고 짜증스럽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생명은 즐겁게 짜증내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아 세상은 이 세상은 아유 엉망이야. 그러나 내게 주어진 생명만큼은 즐기자 라고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 오히려 염생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불염생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표현 자체는 번역이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안시처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자주 두 번인가 나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안시, 문법적으로는 시, 때에 편안해하고 순서에 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안락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순서, 쉽게 얘기해서 나이 들어서 퇴직할 순서, 그 다음 늙어 병들어 죽을 순서, 여러 가지 포함해서 순서에 다 맞아난 얘기죠. 다 둘 다 시간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는 뭐냐면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 병들어 죽으려고 하니까 아유 안시 이 처순해. 어? 그게 너의 때야. 지금 네가 지금 병들 때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면 애락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슬픈 거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이거 어차피 주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뭐 암 걸리면 다들 처음에는 거부하고 부정하다가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얼마나 화가 나요. 처음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왜 암이 걸려? 수업도 시작해서 순서대로 나가다가 이제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제 즐길 수 있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하죠. 훨씬 힘들어하죠. 저도 아까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가장 심했던 게 그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그냥 그 미국 안식년 간다고 지금까지 보냈는데 건강검진 했는데 그냥 위가 엉망인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짐 다시 빠꾸시키고 결국 삼성병원에서 있다가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아이고 참 힘들더라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아까 그 제자 건처럼 그게 아마 제가 저한테 제일 처음이었어요. 왠지 제 방에 와가지고 노상 뭐 요구하는 것도 갖다 주고 옛날처럼 비디오도 갖다 주고 그런 사람이 술을 한 잔 안 먹어요. 제가 노상
나중에 지나서 하는 얘기가, 아, 술을 먹어야 오래 위암이 안 걸리는데, 왜? 술 먹는 사람은 이제 삼겹살 먹어도 마늘 같은 거 많이 먹고 괜찮은데, 이 사람은 술 한 잔만 먹어요. 그 노상 대리운전용이었어요. 저랑 친한 사람이 한 셋이었는데, 러시아과랑 이 사람은 저 고고학과였고, 그래서 셋이었는데, 노상 대리운전, 그 혼자 하면, 노래는 좋아해가지고 노래방 하고, 우리는 저 구석에서 술이나 먹고, 그런 사이에요. 같이 놀러 다니면. 우리도 편하죠. 여기는 술 안 먹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있다가, 이제 위가 결국은 갑자기 탈이 난 거예요. 아, 근데 처음에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래서 제가 삼성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돈도 그냥 주기 뭐해서 그냥 책상에 슬쩍 껴가지고, 이렇게 주기, 뭐 이렇게 책이나 읽어? 뭐 이러면서 주고, 저보다 나이 많았어요. 근데, 아이고, 한 두 달인가, 이제 한 석 달이구나. 서너 달째 했더니, 전화했더니, 오지 마. 그러더라고. 나 지금 사람 보고 싶지 않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위문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달 있으니까 금방 나쁜 소식이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사실 못 받아들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마지막은 내가 못 봤지만 제가 전화 통화할 때의 모습은 못 받아들이더라고. 왜 내가 그때만 해도 젊었을 때죠. 예, 예. 한 20년 전이니까 젊었을 때죠. 근데 참 왜 내가 암이 걸려야 하느냐, 뭐,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걸. 아, 또 제 친구 중에서 또 이 위 다 자른 친구 있어요. 중학교 때 친한 친구랬는데. 근데 이 친구는 또 이 위가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안 자라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저 학교 또 친하게 다니는 양반은 안 자라나가지고 자꾸 트름을 해가지고 남들이랑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전화 먹지. 그냥 밥 먹다가 극극 되니까 실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임으로 오면 이제 둘이서 먹는 거고. 근데 다행히 한 친구는 다 자라나더라고, 이렇게. 그 친구한테는 노상 얘기해요. 야, 뭐가 좋냐? 야, 위가 안 좋으니까 먹어서 설사하면 나쁜 음식이고, 설사 안 하면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라면 어때? 먹지 마. 아,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햇반은 어떠냐? 그랬더니, 햇반은 설사 안 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햇반은 먹어도 됩니다. 제가 노사 그 친구가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 위가 다 얘기해준대, 이게. 나쁜 걸 못 먹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나름 또 즐겁게 지내요. 노사 막걸리 한 병 또는 한 병박씩 먹어가면서, 즐겁게 지내더라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때에 편안하면서 자리에 순응하다. 얼마나 좋아요. 때를 따르고 이곳을 누리라는 건데, 야, 이거. 이 서양식은 here and now고, 이 라틴어로 ad hoc 이란 말을 쓰죠. 즉시, 즉석이란 얘기죠. 아, 현재를 누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 게 현재예요.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선, 여기 그 불교에서 선종이라는 게 절대 현재를 누리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대 현재를 자꾸 자기 쪽으로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더우면 더우는 대로. 이 현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오늘을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전 선의 명상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어렵죠. 오늘 이 절대 현재를 누리는 거가. 아까 얘기한 here and now가 정말 힘들죠. 결국은 이게 당장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당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당장 가고, 당장 하라 이거죠, 당장. 그리고 이거 즉심즉불에서의 즉자도 그렇습니다. 이 즉자가요, 시간적으로 같을 때 많이 씁니다. 즉자가. 왜 그 칙자로도 읽히는 즉자는 논리적인 관계라면 이 즉자는 시간적이에요. 지금 네 마음이 부처요, 이런 거. 결국 장자가 말하는 때에 편안하고 자리에 순응하라는 것은 시간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시간성 그대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성이에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뭐 시리와 처소로 표현되는 현재 잘 처신해 이런 거죠. 이제 여기에 맞춰. 그래서 동양의 철학자는 늘
서양 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적당히 해, 적절히 해, 어? 뭐 적합해 이럴 때 쓰는데 사실 이거 엄청 어렵고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서양식이 들어오면서 저런 거 쓰면 안 될 것 같아. 적당이라는 말이 나빠지는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영어에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그런 표현 있어요. 최상의 것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서양에서는. 예, 근데 적당히, 적당히. 이게 참 좋은 표현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에는 중용이라고 나오고, 중용이라는 게 얘기 한편이었지 않습니까? 적절히 맞추는 거. 그 다음 주역에서는 그걸 시중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에 맞추는 것.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시중, 중용. 쉽지만 어렵다는 얘기죠. 뭐 아시다시피 주경이라는 게 가운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술적인 1서부터 10이지만 5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이 골든민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절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저는 아침에 불고기 먹었는데 제 친구가 아침 점심을 다 굶었어. 그러면 아 그래 너 다 먹어. 저는 빵이 되더라도 얘가 먹는 게 주경일 수 있는 거죠. 뭐 등등. 시간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즐길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의 주제인 겁니다. 능동적으로 자기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좋아하고 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러려는 정신, 그 정신의 위대함 앞에서는 물질적인 시간도 위력을 잃게 됩니다. 그 정신이 곧 의도이자 의향이고 의지라는 얘기죠. 철학적으로는 저 지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직관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얘기죠. 왜소한 자아를 아주 크게 만들 수 있고 서로 주고받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자는 이를 정신이라 부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정신이라는 표현의 어원입니다. 어원 자체가 장자예요. 정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최종 교정으로 넘긴 게 한 방학 때는 나올 것 같은데 동양의 정신과 신, 신론인데 그 어원을 다 정리해봤습니다. 맞아요. 정신이 장자인 거 맞습니다. 예. 스스로 하는 얘기가 바로 홀로 천재 정신과 왕래하라 이겁니다. 이때 정신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에요. 천재와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의 경지가 천지신명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드디어 신격으로서 근원성과 창조성을 획득하고 그들과 교통을 통해 천인합의를 꾀하게 된다. 말은 어려워요. 근데 쉬워요. 우리들이 우리 할머니들 얘들아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할 때 천지신명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신명과 내가 함께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천지신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양에는 좀 잘난 사람이면 다 신이 되지 않습니까? 저 무당집 가보면 별의별 신이 다 있잖아요. 전 메가도 보고도 놀랐어요. 한동안 전쟁 끝나면 메가도가 신으로 된 거 아시죠? 저 무당집 가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아니 무당집 갔더니 뭐 메가도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 정말 그래요. 최근에는 누구까지 봤냐면 약간 절이기도 한데 마곡사에서 보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도 유경수까지도 모셔놨더라고 또 거기는 근데 좀 약간 웃기더라고 그거는 좀 웃겼지만 어쨌든 누구든지 그 위대한 천지신명과 같이 정신을 오고 가는 사람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무당이 많이 모셨던 그런 사람들이 좀 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최영 장군, 아니면 임경업. 제가 보면 이제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되죠. 한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야지 귀신이 편안하게 못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랑 뭔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천지신명과 우리는 교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그 동양의 정신과 신론을 쓴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나도 놀랐던 게 우리가 쓰는 신명이라는 표현과 딱 맞아떨어진 표현이 순자, 그러니까 공자, 맹자, 순자 할 때 성악설의 순자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노래방에서 그럼 신명난다 그러잖아요. 신명나게 춤추네. 저게 저 신명이거든요. 그리고 신명이 나야지 이제 귀신이 들어와야지 이제 그 점도 잘 칠 수 있고 무당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자의 표현에 따르면 요순 임금이 다 신명이 나서 문명을 건설했대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 인류를 위해서 신명이 난 사람들이더라고.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죠. 정말, 야, 나는 이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어. 나 죽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신명이 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사실, 여기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온 우리 유 선생님, 유다령 선생님 같은 경우도 신명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정말 신명이 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신명성을 김교신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깨우쳐주는 거 아닙니까? 김교신?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 맥락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신명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없죠. 뭐 우리 세대도 그렇고. 그 신명을 이어가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결국 나는 드디어 신격으로서, 신명으로서 그들과 교감하면서 천지합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하게 산다는 것은 신적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내가 물론 신적으로 산다 보면 비극이 되기 쉽죠. 그게 우리가 신이 아닌데 신을 닮으려니까 슬퍼지는 거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원숭이 닮으려고 이러면은 웃긴다 이거죠. 그게 희극론의 원칙이고 우리가 우리보다 나은 존재를 닮으려고 비극이 되고 우리보다 못한 존재를 닮으면 희극이 된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읽고 한참 웃었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별것 아닌 얘기를 이렇게 잘 쓸까? 그래서 제가 아직도 서양 철학사에서 최고의 천재를 아리스토텔레스를 봅니다. 주절주절 그 번역이 후져서 그렇지 사실 내용은 쉬워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이렇게 명사화 시키지 않고 계속 동사로 묻고 대답하는 아주 진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번역이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우리한테 소근소근 얘기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플라톤은 이제 작가죠. 약간 꾸며서 하는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하나씩 논증하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개를 닮으려고 다들 웃고 우리가 우리보다 나은 뭐 신을 닮으려고 하면 비극이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자 신격이 돼야지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신명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담면하게 홀로 신명과 머문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거는 뭐 후기 명나라 때 사람인데 이게 독체를 강조합니다. 이 독체 우리 흔히들 신독하면 혼자 있을 때 삼가라 해가지고 뭐 화장실에서 삼가라 뭐 이런 식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 화장실에서 뭘 삼가야 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독체라는 표현도 씁니다. 절대 자기죠. 자아가 저 천지신명과 교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운행 원리 흐름. 사실은 시인도 그런 기질이 세죠. 엄청 세죠. 시인들도 엄청 강하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꼭두가시 묶여져 있는 것에서 풀어지는 것, 혐해가 인간의 이제 목적입니다. 우리가 시공에 속박되는 건 우리의 운명일 수밖에 없어요. 전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가 얻은 몸, 말 때, 저도 사실은 몸은 잘 받아서 태어난 것 같아요. 뭐 건강하니까. 근데 우리 저 아버지 쪽은 좀 그래도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쪽은 또 이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암들, 외할머니도부터 그렇고 이 모두 35세 죽었고 막 암 때문에 계속들 고생하는데 어쨌든 뭐 다행히 그 목에 쪽으로 제가 닮은 거 술 먹는 거
북에는 술 못 먹거든요. 그거밖에 없고 다행히 아무도 안 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늘을 하도 먹어서 위가 아직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 마늘 많이 드세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가장 항암 식품으로 꼽은 게 마늘입니다. 마늘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마늘 먹으면 엄청나게 걔네들이 싫어했어요.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제 누이네도 저 유학할 때 보면 너무 웃기더라고. 주중에는 마늘 안 넣은 김치 먹고 출근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마늘 넣은 김치 먹고 살더라고. 애들이 귀신같이 한대요. 마늘 냄새 난다고 지랄지랄 한대. 그러니까 아이씨 참 엄청나게 웃기죠.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탈리아 음식이 다 마늘 넣잖아요. 그리고 마늘이 좋은 음식이라는 걸 확실하게 저 하버드 의대에서 선언을 한 제1위 마늘 많이 먹어라 이렇게 되니까 마늘이 좋은 음식이 돼서 아 이제는 뭐 마늘 먹는 것 같고 부담 전혀 없습니다. 부담 없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마늘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는 거지 나쁜 사람들이지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결국은 아모르, 이거 사랑이죠. 파티, 페이트죠. 운명과 운명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시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죠. 그러나 그걸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거고 운명에는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면 바뀔 수 있는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해도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그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다. 물론 이거 나쁘게도 쓰일 수 있어요. 뭐 기독교적인 얘기지만 영화 미량 보셨잖아요. 미량 거기 보면 그 자기 아들 죽인 그 놈을 한테 찾아가가지고 너를 용서하겠노라 그랬더니 그 나쁜 놈이 저 이미 저 하나님께 구원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전도연이 감시 맛이 가가지고 네가 뭔데 말이야한테 내가 용서하냐 말이야. 내 자식을 죽였는데 말이야. 그 새끼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게 미량의 주제 아닙니까? 예, 예. 그거랑은 다르죠. 어떤 인격적 주체가 누굴 용서하는 거가 아니죠. 이거는. 여기서 인격적 주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과거의 일을 또 운명이라고 해요, 또, 우리.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안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운명이란 말이 사실은 용법상 웃겨요. 제가 이게 다 분석을 해봤어요. 참으로 웃기더라고. 용법상 너무 웃기더라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달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우연의 집합을, 총집합을 필연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모두가 다 우연인데도, 크게 보면 필연으로 보려는 경향성이 있더라고.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인데 우리는 그거를 아주 상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달리 얘기해봐요. 그게 필연으로 들어올 때 속이 편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속이 편한 거예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우리를 아주 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운명으로 우리는 빠지는 것이죠. 이게 자 운명을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 이 얘기입니다. 계속 어쩔 수 없으면 끝나면 숙명론이지만 어쩔 수 없으면 살아가는 것은 태도이고 입장이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는 낙천적이라고 할 때 낙천입니다. 이게 동화적 용어예요. 낙천. 자연성, 이 자연성을 즐겨라 이거지. 주어진 거. 우리 자연성이 뭐예요? 삶이고 죽음. 이게 자연성의 기본입니다. 생사죠. 그래서 한대준 걸 즐기고 결국 안심인명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편하게 생각하고 운명을 세워라. 운명에서 서라. 내가 여잔데 여자가 아니길 계속 바라면 비극이죠. 뭐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길 바라면
정말 비극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저의 운명인데. 정말 화날 때 많아요. 저 양놈들은 그래 영어 한마디 하는 거 갖고 전 세계 먹고 살고. 우리는 이제 영어 좀 하면 또 이게 영어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참, 네. 아,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심심하실 것 같다. 저, 갑자기 떠오르네, 그 얘기. 미국, 저, 장가갈 때, 인터뷰가 있어요. 영사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데, 아예, 어차피 우리 식민지 약소국의 인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갔어. 직접 갔어요. 저것들 뭐하나 해가지고 갔더니 그 영사가 저 아가씨들 앞에서 영사가 뒤에 이렇게 서 있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 묻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철학을 해요? 라고 묻더라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한테는 영어가 철학보다 더 힘들어, 더 어려워. 웃으셨으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웃더라고. 그랬더니 농담 따먹기 하다 왔어요 이제. 그래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왜 할머니가 나를 자꾸 자기 통역 좀 해달래. 그래서 저 영어 못해요. 그랬더니 아까 웃었잖아요. 저 아저씨 웃겼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냥 웃긴 말 한 거예요. 저 그랬더니 결국 그래서 저도 그 할머니한테 잡혀가지고 딸랑한테 간다는데 영어 못한다고 저번에 빡 맞았대요. 이번에 통과 시켜달라고. 그 저를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 어쨌든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딸내 집 꼭 가야 된다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저 아직 영어도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English is more than difficult than philosophy. 그겁니다.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아 이제 어렵게 표현하세요. 제가 아는 영어가 그거밖에 더 있어요. 아 근데 그랬더니 그냥 막 웃더라. 사실 우리들한테 그렇잖아요. 뭐 하던 거 우리가 꿀릴 게 뭐 있어. 영어만 꿀리지. 예. 아 이게 또 더 좀 두 번째 재밌는 얘기하면. 제가 미국에서 영어로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애들이 다 싫어하지. 저것도 영어냐고. 뻔하지 뭐 그거. 근데 저도 이제 어차피 저 하러 갔는데 뭐 어떻게 저 끝장을 봐야지 뭐. 저 갈 때 이상한 짓 안 하고 아예 저 강의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방 주고 저 공부해야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LG 여기 쌍둥이 빌딩 LG 저 구자경 회장이 돈 줘가지고 제가 즐겁게 다녀왔죠. 감사하게도. 근데 그 어떻게 영어를 했냐고 그럴 때 제가 대답한 게 그겁니다. 아, 배우지 않을 애들 가르치기가 어렵지 배우려는 애들 가르치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그놈들은 대체로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럼 얘가 헛소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배우려고 지가 알아서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자꾸 이제 안 배우려고 하는 애들 어떻게라도 어떻게 끌고 가서 가르치고 하니까 어렵죠. 배우려는 애들 배우기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중국에서 할 때 철학 어렵지 않더라. 단문으로 쉽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 답안지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 시간, 많은 시간 동안에. 외워서 하는 거는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고. 진짜 자기 이해한 대로 쫙 그냥 해야지. 뭐 그런 벌이 있어서. 어쨌든 좀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강의평가 또 하잖아요. 강의평가 할 때 거의 10점 만점에 만점이 나왔어요. 아이고, 제가 벌벌 떨었어요, 사실은. 좀 민망하잖아요. 학과장한테 돈도 받는데 진짜 엉터리로 나와봐요. 얼마나 한국 사람으로서 창피해. 근데 아주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그 강의평가에 진짜 그렇게 써 있더라고. 영어 참 더럽게 못한다 이렇게 처음에 써있더라고 이게. 그러나 마지막에는 야 너무 좋게 평가를 해줬어요. 제가 말로 못할 정도로 좋게 평가를 해줬어요. 아주 그 만담꾼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거 교수들이 못 보게 돼 있는데 아 전 떠날 사람이니까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주고 그 보고 나서 이제 넘겼죠.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다행이었습니다. 아 저희 집사람이 강의하지 말라고. 왜? 저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 왜냐면 앞집 아저씨가 앞집 그 친구가 공돌인데 강의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봤거든. 그놈들한테 당하는 걸 보니까 아 괜히 와가지고 무슨 강의하냐고. 그래서 아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요 씨 과시로 씨가 놀래 뭐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냥 받아들여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도가와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했습니다. 스토아의 유사성을 봅니다.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은 모두 정신적 부동심인 아파테이아에 다가섭니다. 요 감정 없음이 되거든요. 파토스니까 파테이가 아 부정이거든요. 감정이 없는 상태. 그런데 이 궁극의 상태는 쾌락의 절정인 아타락시아예요. 연결이 됩니다. 오늘 안 오셨구나. 그 헤도니즘의 헤데스가 바로 그 쾌락이란 뜻이거든요. 그때 헤도니즘의 헤도가 뭐 무슨 뜻이냐 예, 말씀하셨는데 바로 도가는 무심과 무정을 내세우면서도 궁극에서는 철락을 위해서 또는 낙천을 위해서 소유를 꿈꿉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스토아는 철저하게 운명론자들입니다. 아까 열자처럼.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이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개념이 분명치가 않았을 때인데도 스토아 때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런데도 철저하게 아주 운명론자, 숙명론자로 자기의 쾌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어쨌든 무심과 무정을 내세워서 이렇게 행복을 꿈꿔요. 자, 요 얘기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에피테토스가 스토아 철학자 중에 아 좋습니다. 제 건가? 예. 네. 예스터데이 나왔으니까 또 재밌는 얘기 들을게요. 그 영국 박물관 그걸 대형 박물관이 번역하는데 대형도 아닌데 무슨 다 이집트에서 훔쳐온 거로 갖다 놨는데 무슨 대형인지 그냥 아무튼 그 브리티시 뮤지엄에 보면 영국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마그나 카르타 아니에요? 대헌장. 문서 보관실에서 대헌장이 다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걸음을 더 가면 예스터데이 수고가 똑같이 전시되어 있어요. 전 그걸 보고 또 경악을 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의 원본을 보면서 이제 뭐 민주주의, 뭐 인권,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딱 받고 좀 걸어갔더니 존 레논이 쓴 예스터데이 손으로 찍찍찍 갈려놓은 수고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대접을 받고 전시 문서 보관소들이죠. 문서 박물관이니까. 야, 그걸 보면서 이게 박물학이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그나 카르타 뭐 16세기 1500년대에 있던 뭐 인권 보장, 뭐 임금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나 대헌장이나 생각하고 아, 이게 이거구나. 뭐 뭔 소린지도 모르면서 보고 있는데 옆에 갔더니 바로 예스터데이 그거 손으로 쓴 그게 보관돼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스터데이는 저 위대한 거죠. 그겁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아, 저는 그게 우리의 의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돼요. 저도 저 구겐하임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는 거. 근데 그 스페인 빌바오라는 도시가 산업 도시인데 엉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 만들면서 도시가 많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떼거지가로 몰려드는 거 유럽 애들이 그 미술관 하나 갖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항 제철 망해가지고 그게 있는데 거기 그거를 다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구겐하임 미술관을 뉴욕에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전시하는 거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고갱전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어. 그거 보러 갔는데 대청에 뭐를 전시하고 있는지 하면 오토바이를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역사를. 자, 저도 그 현대성, 물론 구경한 미술가 현대미술관이긴 한데 그 현대성에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떤 스쿠터는 저기 오드리 헵번 로마 시대에 타던 그 형태들 쭉 해놓고 할리 데이비슨 것도 쭉 해놓고 이렇더라고. 그것도 디자인 아닙니까? 하나의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작품이다 이거예요. 아, 저도 정말 놀랐어. 그 미술관 안에 오토바이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가볍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성을 중시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가벼워짐으로써 현재성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에피테토스는 절름발이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예, 절름발이 에피테토스로 유명해요. 근데 왜 절름발이가 됐느냐라는 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 그 자식이 자꾸 잘난 척을 하니까 주인이 이제 조패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때리다가 내 다리가 부러져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뭐야 이 자식아, 덮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때 에피테토스가 주인한테 그럽니다. 커봐요, 주인님 부러졌잖아요. 왜 안 웃으세요? 그렇게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더 세게 했어. 부러졌어. 그 부러졌어요. 벌어졌어요. 커봐요, 부러졌잖아요. 내 말대로 됐잖아요. 에피테토스의 아주 능청스러움이죠. 이건 뭡니까? 너는 정념에 따라서 행위를 할 뿐이고 나는 이것을 바라봄으로써 너보다 훨씬 낫다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 철학자는 유일합니다. 철학사에서 유일하게 노예로 철학자가 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러다가는 부러집니다 하고 부러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로 갑니다. 장자는 이제 귀신을 보고 놀라 병든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스스로 다쳤군요. 귀신이 어찌 당신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결국 병은 네 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염담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건 노자와 장자가 노자가 얘기한 거죠. 장자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자는 잿빛 마음이라고 회심, 회 같은 마음 다 사서 횟가로 같이 이게 그거를 이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장자에 따르면 옛날 참사람은 잘 때는 꿈꾸지 않고 깨어서 걱정이 없고 먹는 것도 맛있지만 숨은 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꿈꾸지 않고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스무 살 때는. 근데 이제는 이해가 가요. 워낙 잡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이게 어려서는 재밌는 꿈만 많이 꾸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서 이해가 갑니다. 우리 선생님, 제가 오늘 해봤는데 이 책도 재밌어요. 이 책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책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그 책이 어떻게 됐냐면 이 책이 어떻게 됐냐면 그 마테오 리치 같은 선교사가 어렸을 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술을 해요. 북경에서. 그래서 중국어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책을 가져온 건 아닌데 그게 용어상으로 얘기한다면 에피테토스 웃겨요. 나에게 속한 게 있고 속하다는 거 원어로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속 어자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예, 속 아자가 있고 비속 아자가 어자가 들어가면 더 문법적으로 맞죠. 속 아 나에 속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걸 나누는 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나에 속한 거예요? 태어난 거 나한테 속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거 그것도 나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또 집안 환경, 내가 노예로 태어난 거 다 내 거 아니에요? 거기 갖고 왜 신경을 쓰냐? 그 중국어에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속아자, 비속아자. 이걸 나누는 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건강도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고 에피테토스는 봅니다. 왜? 부모한테 받은 내 몸뚱아리인데 내가 그 이 몸뚱아리 갖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 부모가 건강해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뭐 그야말로 어떤 식으로 태어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것만 걱정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속한 게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게 에피테토스의 엔켈레디온이라는 책입니다. 이리디온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저번에 갖다 드린다는 거. 제가 아침에 읽으면서 참 이것도 재밌습니다. 엔켈레디온. 저게 어쨌든 선교사들의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가지고 중국어판도 있습니다. 나에게 속한 것과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걸 분명히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에피테토스의 기본 가르침은 그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즐겁게 놀라 감정의 지상 상태다. 이렇게 행복과 즐겁게 놀고 쾌락을 느끼고 무덤덤의 상태가 최고조의 예? 클라이맥스의 쾌락을 준다. 결국 아파테이가 아타락시아를 이루듯 염담은 지락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쉽게 예, 명제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비움이 희노애락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두 그걸 뛰어넘는 지극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지락을 얻는다는 얘기죠. 지미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저 스피노자의 에티카의 윤리학의 맨 끝이 뭡니까? 내가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락, 지락이죠. 지복, 지복이라고 번역합니다. 지복이라고, 복스럽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복하기 때문에, 내가 지락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피노자 윤리학의 맨 끝 얘기입니다. 아, 내가 지금 상태로 가장 행복해. 근데 무슨 욕망을 누르고 자신 갖겠어. 그 저절로 되는 거야, 그거는 오히려.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얘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운명을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명을 즐기는 거죠. 소요, 유할 때 유죠. 그건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운명에서 논일 때 운명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선택이고 이거는 정말 태도예요. 그러니까 운명과 운명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달라요.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정말 다릅니다. 이게. 좀 그게 구별이 되십니까?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 두 개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이에요, 운명에는. 운명에서 머물지 마시고 운명을 사랑하세요. 내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지금 이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저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식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어떤 게 제게 속한 건 사실은 이 정도 뭐 커피 한잔 사는 거 이건 저한테 속한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저한테 속하지 않은 비속아자가 엄청 많죠. 근데 사람들은 저 비속아자를 속아자로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저한테 속하지 않았거든요, 그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엔켈리 이데온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이게 번역한 거 보고 짠짜 놀랐어요. 저는 중국어판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이거. 근데 최근에 저희 번역이 나와가지고 저거에 대해서 그 양반이 부제로 이렇게 썼을 거예요. 왕보다 행복한 삶,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왕보다 행복한 삶을 스토아의 저 노예 철학자는 다리를 절름절름 대면서 누렸다. 그 다리도 바로 주인이 부러뜨린 것인데도 자기는 그냥 그렇게 살았다. 거 봐요, 부러졌잖아요. 그걸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벌써 그건 태도가 다르잖아요. 난 노예로 태어났고 그 자세밖에 없지만 그거 피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내 몸뚱아리는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거봐, 부러졌잖아. 그러나 내 정신만큼은 너한테 차녀. 구속되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 예, 요거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좀 구별이 됩니까, 두 개가? 꼭 구별.